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저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팟캐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썸네일 보셔서 알겠지만 편식왕을 데려 좀 프로 편식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배추,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은 다 먹지만 김치는 안 먹는 이경호입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이교수 채널 들어가 가지고 해줄 진짜요? 어쨌든 이효수 채널에 들어가서 노래하고 있는 친구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약간 편식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요식업 하면서 사실 손님들이 편식을 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돼지 비계는 싫어서 떼먹는데 삼겹살을 먹는 그런 걸 이해를 전혀 못하겠더라고. 근데 나는 약간 너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편식을 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한다, 그냥. 아, 이분은 이거 안 먹고 이유를 알아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슬퍼진다. 그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알았는데 내가 겪은 그 마음을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짝 본능 같은 거죠. 그런 거거든요. 약간 원시인들이 뭐 너무 화려한 건안 먹는 그런 느낌, 뭔가. 살짝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데가 더 많은 살짝 아, 그런 것 같아. 이게 너가 그 김치를 안 먹잖아, 일단. 그쵸? 근데 쌈무는 먹잖아. 쌈 이것도 좀 여기서 또 시작을 하자면 제가 쌈무는 안 먹어요. 쌈무를 안 먹고. 근데 치킨무는 아, 먹어요. 치킨무 먹었어. 그래, 뭘 하나를 먹긴 했어. 무절임 중에 뭐 하나는 먹긴 했어. 그럼 장아찌는? 안 먹습니다. 장아찌는 안 먹고. 네. 양파 절임, 뭐 무절임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그쵸. 제가 차게 먹는 무는 치킨무가 유일합니다. 차게 먹는 무는? 예. 아, 온행에 있는 무는 또 괜찮고. 아, 그건 따뜻한 친구니까. 아, 따뜻한 거 제가 괜찮고. 웬만한 조금 재료들을 잘, 웬만하면 거의 안 먹는 게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따뜻하게 익히면 제가 또 먹는 건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일 편식 심한 게 오이, 당근 뭐 이런 그쵸. 거잖아. 그건 먹어? 걔는 튀겨도 안 먹습니다. 아, 남들 하는 거는 다 하네. 그쵸, 남들 그쵸. 안 먹기 일반적 편식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그쵸. 다 하고 살짝 이제 그 프로 쌀파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살짝 숙련된. 아, 그럼 네가 안 먹는 게 이게 날로 안 먹는 것들을 아까 전에 카톡으로 보내줬잖아. 네네네. 근데 나는 약간 내가 나는 이제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너도 만들지만 음식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연관관계가 거의 없거든. 무슨 계열을 안 먹는다 이런 게 아니야. 그쵸. 뭔가 되게 저기 아파트 옥상에서 그냥 막뭐 종이 비행기 던지고 논리 없이 그냥 떨어진 곳을 안 먹는다.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쵸, 거네. 그쵸. 그러니까 난 제일 처음에 김치 안 먹는 사람을 나도 너를 처음 봐가지고 보통 한국인 하면 약간 김치뽕도 좀 있고 그쵸. 두유노 김치 클럽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김치를 저작권을 어디 팔고 다른 걸 뭔가 이렇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뭐 근데 그런 사람은 내 채널 보겠나? 아. 어쨌든 그게 제일 신기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배춧국 이런 것도 먹잖아. 그쵸. 김치찌개는 안 먹지만. 따뜻한 배추는 또 맛이 있어요, 또. 김치찌개는 김치찌개는 안 먹죠. 이게 살짝 이게 김치화가 됐냐 안 됐냐가 조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아, 나 지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네. 갑자기. 일본에서 김치 어쩌고저쩌고 김치국 같은 걸 만들어 먹는데, 일본에서. 네네네. 근데 일본은 현지화가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로컬라이징이 된게 김치라고 하면은 진짜 김치를 넣잖아, 우리는. 근데 그쵸? 걔네들은 배춧고 춧가루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도 김치찌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네네. 일본에서. 그거는 혹시 먹을 수 있나? 이름은 근데 김치야. 근데 실제로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배춧국이야. 그거는 너 먹을 수 있어. 이게 이름은 김치라고. 이게 김무치찌개 이렇게 적혀있겠지. 이 근데 사실은 그 실제 김치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배추랑 고춧가루랑 막 이렇게 간 맞춰놓고 약간 이런 거지. 이건 진짜 제가 그좀 조삼모사인 게 아, 아. 오히려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일단 김치라고 이름이 붙은 게 좀, 좀 못 먹겠더라고요. 차라리 아싸리 김치를 진짜 넣고 이름을 살짝 그냥 배추국이라 했으면은 오히려 조금 시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 아, 김치라고 뭔가 이름이 붙여지면 좀 뭔가 이게 아. 그 뭔가 그 아 손이 안 가더라. 이게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트라우마 얘기도 많이. 그쵸 그쵸. 너는 어 있어요 있긴 해요. 김치에 관한. 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보다 편식을 훨씬 심하게 했는데 어릴 때야 뭐 네 근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때 다 같이 급식을 먹는데 제가 만약에 남기는 게 있다 그러면 집에 안 보내줬어요. 억지로 먹이게 하고 그것도 이제 억지로 먹이게 하다가 아, 옛날에는 뭐 도저히 이제 못 먹을 것 같으면 제가 그날 막 못 먹은 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막 1시간 2시간 쓰고 갔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좀 철천지 원수 그 선생님 때문이네. 조금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 이게 아이 좀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좀 그래서 아쉬워요. 제가 그때 이제 못 먹었던 게 진짜 많았는데 그때 이제 억지로 안 먹은 것 중에서는 제가 꽤 이제 지금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김치는 이게 도저히 이게 와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와 아쉽게도 까먹었습니다. 까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을 하게 된다면 이게 뭐 큰일이 나지 않을까. 아 진짜로 그 선생님은 좀 한 사람의 미식 인생에 많은 걸 부수셨는데. 왜냐면 나도 어릴 때 편식을 했어. 나 옛날에 가지를 못 먹었어. 지금은 뭐 주는 신나게 먹지만. 근데 가지들이 나는 어려서 가지 무침을 먹으면 헛구역질이 올라왔어. 아 맞아요. 가지 특유의 그 물렁거리기 이상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헛구역질이 나더라고. 그걸 먹으면. 그런데 나중에 어른 돼서 먹으니까 개맛있어가지고 지금 잘 먹거든. 근데 가지 갖고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다양한 걸 먹고 입맛들이 바뀌면서 나는 좀 지금은 이제 취두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음식을 다 먹거든. 나는 향도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또 향 얘기가 나온 김에 향신료들 중에서 좀 안 먹는 거예요. 고수나 아 고수는 조금 이제 냄 향이라든지 조금 맛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그 되게 개성적인 친구잖아요. 네. 고수는 제가 못 먹습니다. 시소도 못 먹겠네 그럼. 근데 그 시소는 이제 시소는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 맞아.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설명해 줄 때 고수랑 시소의 차이를 고수가 케라시스면 시소가 엘라스틴이라고 하거든. 못 먹겠네요. 아, 못 먹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 둘 다 약간 좀 그런 비누계, 비누 샴푸계야. 제가 좀 다른 계열이긴 한데 제가 그 진도 그래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술? 네. 아, 진을 안 좋아해? 네. 아, 맞다. 진에 허브 들어가네. 진도 이게 비누 맛, 샴푸 맛 좀 나니까. 그런 거를 좀 강하게 느끼는 약간 그 향, 그 냄, 오이 못 먹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혓바닥이 쓴맛을 많이 느끼게 예민한 층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거든. 너도 약간 그런 축인가 보다. 그거는 근데 나도 이해는 해. 나도 제일 처음에 좀 힘들었어가지고. 나는 노력해서 잘 먹게 되는 편. 저는 살짝 노력을 절대 하지 않고 이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 아, 나는 노력해서. 근데 고수는 사실 좀 노력해봄직도 한 게 고수랑 큐민 요 정도 먹잖아. 그 외국 가서 음식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 고수랑 큐민 정도만 잘 먹어도 외국 가서 힘들진 않아. 그럼 이제 한국의 저기 향신료의 끝판왕 미나리와 깻잎. 아,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걸 안 먹었거든요. 둘 다. 네, 둘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요새 이게 깻잎은 뭐 이제 국이라든지 뭐 조금 뭐 쌈이라든지 한 번씩 먹으니까 이게 맛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진짜 이게 강하게 느껴지고 막 그 조금 꺼려졌는데 요새는 좀 도전하고 좀 한 번씩 먹는 편입니다. 깻잎은? 네. 미나리도 뭐 만약에 오징어회를 먹는다 근데 그게 좀 깔려있다 하면은 그냥 잡히는 건 먹는 거 조금씩 이제 그냥 좀 씹는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깻잎이 장아찌가 된다 이러면 무침 막 이런 거 이러면 식탁에서 치웁니다. 그 사장님한테 이거 좀 가져가 달라고. 냄새도 조금 저한테는 힘들어가지고. 개빡세네. 그러면 좀
그러면은 무침류를 일단 다 절임류를 일단 거의 다 먹는 것 같고. 그쵸. 예, 조금 절였다 뭐 조금 삭혔다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이상한 게 제가 또 오징어 젓갈은 좋아하거든요. 오저 뭐 젓갈류는 또 괜찮은가? 예. 그러면은 일단은 편식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 많은 건 아니고. 그쵸. 특별한 그냥 아, 굳이 그래도 꼽자면은 이게 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냄새를 맡았을 때 이게 조금 너무 세게 다가온다 하면은 조금 일단은 꺼리고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김치나 장아찌나 뭐 깻잎도 옛날엔 그랬고 조금 한 냄새 하는 친구들이니까 향이 뭐 심한 거나 그게 일단은 조금 큰 교집합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근데 정확하진 않고 또 향 센 것 중에 좋아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바질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바질 형님 옛날에 만들어 주셨던 바질 페스토 있잖아요. 저 그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그거 사실 깻잎 페스토였어.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잘 먹게 됐나? 아 이게 예, 아니 근데 깻잎이랑 바질이랑 페스토를 만들면은 느낌이 좀 비슷해. 근데 바질은 이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질이랑 피자 먹을 때도 많이. 훌륭한 친구죠. 그러면 근데 네가 지금 이제 29이니까 29살까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들었던 얄궂은 얘기들도 졸라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이제 네가 한국인이냐부터 나카무라부터 해가지고. 아니 못 먹는 일본을 항상 얘기하는. 그쵸. 나카무라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아 나카무라. 네. 제임슨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카무라가. 그러게요. 왜 그 예 특정되어 있는지. 뭔가 그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내가 안 먹는데 뭐 어쩌란 거지.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서 그런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고. 네. 또 여린 친구들인데 너랑 비슷한 그 식성을 가지면은 한마디 한마디 상처받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 아 그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랑 이제 물회를 먹으러 갔거든요. 물회를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한테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혹시 오이 좀 빼주실 수 있냐 했는데 사장님이 깜빡하시고 오이를 그냥 이제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오이 향이랑 그게 너무 제 코를 찔러가지고 계속 이게 빼고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한 그릇 더 그냥 만들어주실 수 있냐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그때 핀잔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그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여자친구 모르니까. 네. 여자친구는 네가 얼마나 거부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헤어졌어? 그거 가지고 헤어진 건 아니고 헤어지긴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친구한테 뭔가 사과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다 했는데 지금 돌아가면은 이제 사과는 하지 않을 게. 나 강해져 버렸다. 네. 나도 사실 그 이해는 할 수 없거든.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오이 이런 거 다 잘 먹고 은근도 어릴 때부터 잘 먹었고. 진짜 부러워. 가지랑 이런 거 말고는 진짜 특별히 가리는 게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해를 안 하기로 했지. 저 근데 그 잘 드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좀 부러워요. 이게 등산 같은 데 이제 가면은 등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일 많이 좀 주로 챙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수분 공급이 되게 그거 하다고. 근데 또 그거 드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아삭하고 맛있게 먹거든요. 맛있어. 네. 그래 보면은 나도 이거 잘 좀 먹을 수 있으면은 이걸 좀 저런 거를 저 사람들이 느낀 좀 행복감 같은 걸 나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저기 이제 승민이 형이라고 승민이 형이랑 같이 그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이제 형님이 저 김치를 너무 야무지게 먹는 거예요. 아삭거리면서 와씨 진짜 맛있어요 하니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도전 욕구가 좀 타오르네요. 그래가지고 김치까지는 어렵고 이제 조금 얼갈이 조림인가, 얼갈이 무침인가, 좀 김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겉절이 중국 같은 아 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맛있어 보여서 한입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하대요. 일단 그것도 한번 절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입 먹고 일단 그냥 내려놨는데 그날 배탈이 났습니다. 뭐 그래서 때문인 거지? 승리는 모르겠습니다. 괜찮고. 승민이 괜찮고. 도현인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성 배탈인가? 조금 저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그 후로는 이제 두번 다시 먹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경험이 여러 개가 겹쳐버렸구나. 이게 나는 막그 편식 관련된 거를 막 찾아보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이제 쓴맛이나 이런 걸더잘 느끼는 뭐 사람이 있다라. 이거는 내 혼자서 생각하는 건데, 나이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입맛이 둔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나는 조금 있는 것 같아. 어린애들이 편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걔네 입장에서 강한 향신료나 뭐 맛이 쓴맛이나 이제 좀 맛없는 맛이라고 지그들이 느끼는 거가 훨씬 많은 게더 미세한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뭐 과학자 아저씨들이 얘기하고 그냥 내 피셜이니까. 저 근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도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켜와서 지금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소고기 못 먹는 친구도 나는 봤거든. 소고기 그 냄새 때문에 맛이 없어. 못 먹겠대. 아쉽네요. 그 맛있는 거를. 그치, 그치. 아마 걔는 그래서 돼지랑 닭만 먹어. 형이 저를 바라보는 그것도 똑같겠죠? 네, 이 맛있는 걸안 먹는다니 경우야 얘가 하면서. 소고기 지금 프로 편식러로 살면서 막 아까 불편한 점 같은 거는 얘기를 많이 나왔다 얘가. 근데 뭐 아까 얘기 안한거 중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밖에 없을 거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편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게또 다른 게또 있나? 아무래도 이제 그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술을 먹으러 가면은 메뉴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저 골뱅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뱅이 무침 하면은 사람 웬만하면은 당근 오이 차이가 들어가잖아요. 나니까. 근데 이거를 살짝 나 혼자 때문에 빼자고 하니까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조금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이게 만약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친하거나 이제 저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제가 한 번은 찔러보거든요. 에이 혹시 저거 오이 좀 따로 달라 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따로 먹은 거랑 근데 또 무쳐 먹은 거랑 맛이 다른 건전 알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이제 곤란하고 미안한 것도 있고 그 말고는 이제 뭐 내가 뭐 이거는 조금 되게 보편화적일 텐데 일반적일 텐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같이 못 먹어준다던가 그럴 때도 좀 미안하고 크게 생각나는 건뭐 이렇게 좀 나네요. 첫 번째 거는 나는 큰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자친구 생기면 근데 저또 입맛이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계란스럽지, 그 계란. 진짜 진짜 정확히 계란스러워요. 어이구야 뭐야, 뭐야. 어이구야 게 뚱땡이가 왔네. 게스트가 왔네요. 게스트가 와버렸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편식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잘 모르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편식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좀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 제 다들 일단 받아 적으십시오. 장난이고요. 절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탕 먹이려거나 뭐 되게 그냥 뭔가 삐뚤어 상해서 안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뭔가 먹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뭔가 그 속도 안 좋아지고 뭔가 심하면 배탈까지도 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즐겁게 먹으면서 놀고 싶어서 이제 조금 안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제 귀엽게 봐주셨으면 좀 너무 낙가무라라 하지 말고 나는 이제
나는 이제 편식하시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약간 한국 문화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꼽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도 조금 있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뭘 못 먹는 거. 특히 너처럼 나를 얘기해주는 손님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 그래야지 식문화도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입니다. 알밥을 시키는데 웬만하면 김치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알밥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단무지? 김치 들어가냐? 단무지는? 단무지. 단무지도 좀 별론가?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이제 뭐 당당하게 이제 김치 뭐 있냐, 뭐 들어가냐, 뭐 들어가냐 말하는데 이게 만약에 알밥에 단무지, 김치, 오이 막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근데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조금 말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세 개, 네 개 넘어가면 살짝 이거 요리해주는 사람도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 이래 뭐 가리냐 하면서. 옛날에 막 욕쟁이 할머니 있던 시절에야 주는 대로 쳐 이러면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그래. 아 근데 이거 형님이 되게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거지. 이게 난 뭐지? 안 좋아. 난 안 친절하잖아. 그 뭐지? 댓글에 싸가지 없다가 겁나 많아. 그냥 그 내 가게 거기 댓글에 한 번씩 형님 좀 무섭긴 해요. 형님 다른 이제 좀 계신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제 형님처럼 이게 그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 아, 한 번씩 이제 보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은 문제라고 봐. 만약 요식업을 하고 있는 업으로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받는 거는 나는 그 사람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게 그냥 편식일 수도 있지만 알러지나 이런 쪽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거를 이해해 줘야지. 우리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특히나 내가 초창기에 멘마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말을 해주시는 분이 나는 훨씬 더 좋아. 차라리 멘마 빼주세요 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차슈를 좀 넣어준다든지. 아, 진짜. 그냥 좀 하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나는 손님들이 나 거 먹고 나서 그 좀 약간 이득 본다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만약에 뭐 빼돌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좀 더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막 생각을 못하면은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뭐라도 좀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프로 편식으로서 너무 이제 그 좋은 아 근데 나는 편식이 사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사실 몸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 몸이 거부하는 게 아닐까 편식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인간이 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말해주는 게 나는 훨씬 좋다고 그리고 이선님한테 좀 잘해줘서 이선님이 그냥 오기만 해서 해도 그냥 말, 예를 들어 파를 안 먹어 너가 파 안 먹는 손님이 왔는데 파를 그냥 오실 때마다 파 빼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손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좋게 생각해 주시면 또 우리는 손님 한 명 더 늘어서 좋고 이 손님은 말 안 해도 파 빼줘서 좋고 그런 거지.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약간 이렇게 하는 뭐 요식업자나 뭐 이쪽 업계 종사자가 있다면 난 그 사람은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편식 프로 편식러 김치를 안 먹는 프로 편식러에게 편식에 관해서 한번 물어봤고 사실 저희가 배가 좀 고파가지고 둘 다 좀 약간 빨리 끝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좀 맞나?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하여튼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어릴 때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거나 오히려 안 먹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먹습니다. 어머님들 등짝은 이제 커서 때려도 됩니다. 아. 우리 계속 맞아요. 크면 등짝도 넓어져서 때릴 때도 많잖아요. 네네. 대신 해피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얘기를 좀 빠르게 끌고 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둘 다 거의 공복이라 가지고 나도 한 끼 너도 한 끼 먹었다. 아 배고파요.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사하는 새가게에서 촬영을 한번 팟캐스트 촬영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제 생각에 재밌는 게 생각나고 도움되는 게 생각이 나면은 또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또 할 거니까 그거는 또 그때 또 봐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저 사장님들도 섭외를 많이 해놨었는데 이게 여러 명이 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스케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들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촬영해서 그냥 거의 무편집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고 하니까 응원 많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여러 이 친구도 요리를 하고 있는 친구라서 음악도 하지만 요리하고 있는 친구라서 다음에 또 이 친구랑도 다음에는 이제 요리하는 거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와 오빠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안녕. 실체. 다 건진나. 훌륭합니다. 호박도 안 먹었나? 호박 먹을 수는 있는데 먹기 싫어. 이 졸라 작은데.